안강망 발화죽이 냉동했습니다. 한 상자 17에서 19kg 정도 되고요. 370에서 430마리 내외이며 마리당 15에서 20cm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16, 17, 18, 19cm라고 보시면 되고요. 한 상자 10만 6천원입니다. 냉동 암꽃게입니다. 11월 말일에 선동했고요. 선동이 뭐냐면 배에서 냉동한 거예요. 크기는 이 정도 돼가지고 사이즈가 적은 사이즈가 아니고 큰 사이즈입니다. 1kg에 3마리 정도 올라가고요. 수율은 약80%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노란 거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노란 것은 알이 있는 거예요. 이 노알이에요, 노란 것은. 그 다음에 하얀 거 한번 잘라볼까요? 노란 것은 알입니다.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율은 80% 정도 되고요. 손질은 냉동된 상태에서 껍질 닦고요. 살짝만 녹여갖고 요리하셔야 됩니다. 너무 완전히 녹여갖고 요리를 하면은 살이 다 흘러내려요. 왜냐면 냉동이니까. 간장게장 담그시고 또 삶아서도 드시고 무침으로 드시면 맛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무침을 좋아해서 무침이 딱 맞더라고요. 3kg 포장했는데 택배 배송하면 이게 막 움직이니까 쪽발 같은 거 다리가 떨어집니다. 받으시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냉동이라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앞전 주 금요일날 10미 멱갈치 냉동했습니다. 한 단어 반 단어 반나고요. 보편적으로 3지 반 이상이에요. 4지 가까이 됩니다. 냉동 갑오징어입니다. 손질해갖고 삶아 드시고 먹물하고 내장차 같이 통찜으로 드시려면은 삶았을 때 불을 약하게 해서 15분 정도 더 삶아야지 내장하고 먹물이 익어요. 먹물 버리지 마십시오. 지금 보시는 병어는 한 상자에 30마리짜리입니다.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 갔다 하고요. 그리고 이것은 한 상자에 40마리짜리예요. 무게는 11kg에서 12kg 왔다 갔다 하고요. 영하 55도 참치 냉동고입니다. 이렇게 30미 병어는 3마리씩 싸서 냉동했어요. 회나 찜이나 탕, 조림, 그리고 말려서 반찬하시면 됩니다. 국내산 병어를 냉동했습니다. 한 상자 40마리짜리 큰 씨알이에요. 14kg 왔다 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습니다. 찜, 조림, 반찬으로 드시고 반건 뇌 갖고 재수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.